시인범이에요. 놀러 간 펜션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새끼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쥐를 잡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쥐 처음 본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영상을 보시죠! 어이구, 나 찾지 마. 내 개냥이구나. 우와. 이야.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다고? 와, 어쩐지 배가 이렇게 처져 있어. 여자구나 너. What's your name? 오, 이쁘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임신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쥐를 잡아왔어요. 왜 그러지? 그루밍 아, 그루밍 할, 아니, 저기. 그루밍 한 거 토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쿠. 맞네. 하얗게 나오는데 저게 뭐지? 풀도 되게 많이 먹었나 봐. 사랑이가 먹은 것들을 토했어. 아이고, 임신한 사랑이가 풀하고 이런 것들을 먹었었구나. 사랑아, 괜찮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예. 쥐를 먹으려고 잡았을 텐데. 그러게요. 안 먹는 게 지금 단백이라고. 아, 새끼들은 어디 있어요? 이거 어디다 숨겼는지 몰라요. 금방 또 가버렸네. 사랑이 눈빛이 바뀌었어? 아, 새끼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새끼를 다른 곳으로 옮겼대. 여기서 낳고. 어디 갔다 왔어, 사랑아? 아우, 이뻐. 아우, 이뻐. 아우, 이뻐. 아우, 만져달라고. 먹으러 와. 이제 사료 이런 거 줘야 되는데. 그러게. 아, 이뻐. 여기 쥐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없어져서 갑자기. 주인이 치우셨나. 엄마 자리에 있을 텐데. 어? 엄마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자리에? 엄마 앉은 자리. 아니야, 없어. 내가 봤어. 실내 바베큐장에다가 애기를 놨는데 어느 순간에 다 어디로 도망갔구나.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저시 보니까 부러웠어. 아니, 예, 애기가 어리죠? 얘도 어려요. 그쵸, 어리죠? 작년 11월생이야, 얘도. 그러니까 되게 어린 것 같은데. 애기가 애기를 낳았어. 그랬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도 얘를 뒤따라가는데 전혀 뒤를 안 주네. 작년 11월생이에요. 몸이 보다 훨씬 어려. 사랑아, 애기 밥 줬어? 몇 시간 동안 사는데? 아니야, 하나 아저씨네 고양이래. 우리 집 고양이. 그러는 되는 거 봐. 얘는 개냥이야, 개냥이. 고양이가 아니야. 근데 엄마, 양양 소리가 안 나는 거. 고양이고, 진짜 못 있는 거 같은데, 키우는 거. 아니면 죽을 생각이 있어. 6개월이요! 몇 개월 안 된 거야. 고양이는 6개월이면 애기를 낳아. 이야. 계속 돌아다니니까 새끼 나도. 사랑아, 일로 와. 맞아, 맞아. 사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사랑 일로. 일로 와. 우와. 데려가라고. 아가인데 세상에 아가 나갈랐어. 오라면 안아달라고. 그러니까 아가 나갈랐어. 진짜 그러네. 사랑이 예뻐. 아이고 세상에. 하나 데려가시겠는데? 애기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사랑이 예뻐. 애긴데 세상에 새끼 났어. 세상에. 사랑이 예쁘다. 첫 애기지니까. 아, 이번에 처음. 얼마 안 됐나 본데? 그러니까 작년 11월생이에요? 네. 그렇구나. 세상에. 와, 고양이가 6개월이면 새끼를 낳는데. 내려갈래? 이뻐라. 이리 와봐. 아이고, 이뻐. 사람을 원래부터 좋아하는 거야.
어? 잠깐만 여기 이름이 써있잖아. 청풍이네 집. 이름은 청풍이. 성별은 수컷. 풍산견이구나. 2020년 10월에 태어났어요. 아이고야. 예쁘다. 잘생겼다. 어쩐지. 오. 이따 또 봐요. 동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